정치인들한테는 엄청난 장이 펼쳐진 거지 그냥. 네. 그 뭐 비판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희가 연단에 오른 다음에 이런 비판들이 나왔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저는 거긴 관심이 없어요. 비판이야 워낙 예측했던 것이고 어떤 수준의 어떤 비판이 나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예상은 했는데 더 긴장했던 거는 단상에 오르기 전. 전. 예. 네, 그리고 할 때는 좀 모르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성심성의껏 했습니다. 제 마음에 우러나오는 대로.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바로 직후. 예. 계속 긴장 상태였던 게. 또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고 정치인들이 외롭게 하고 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제가 했거든요. 국민들에게. 네, 근데 그러한 마음이 과연 전달됐을까? 이러한 것에 대한 긴장감이 더 컸습니다. 한 7분 이상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7분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민석 의원보다 더 오래 하셨어요? 아니요, 안민석 의원이 한 13분. 아, 하셨어요. 뭐 이렇게 오래 했어, 안민석 의원은? 어? 참나. 안민석 의원은 완전히 그, 많으셨다. 아, 그랬던 거예요. 그날 그 하신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들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고장난 윤석열차는 폐기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인간 사냥을 멈춰라.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네네. 윤석열 정부가 인간 사냥을 하고 있다 보세요. 야당 탄압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사실 정치 탄압, 야당 탄압, TF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내용을 좀 알지만 돌아가는 상황에 지금 촛불 한 20만 명 넘게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깨어있는 시민들이 봤을 때도 오죽했으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카더라가 아니라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그들이 하고 있는 이제 검찰, 그동안 해왔던 이 검찰 놀이랄까요? 검찰 노릇. 아주 순식간에 과정과 절차 없이 제대로 하고 있다. 할 줄 아는 게 딱 하나인데 전공을 살려서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그거 인간 사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네. 네. 어려운... 그러니까 치우쳐 있는 거죠. 제가 어제도 SNS에 올렸지만 딱 한 가지만 봐도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검찰에서 12월에는 만료가 되고 공소시효가 거기에 비해서 지금 사실 8년 전인가요? 다 무죄가 나왔던 사람들을 다시 뒤지고 있고 그리고 그냥 압색하고 압수수색하고 구속하고 있는 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사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사냥도 아니고 자기들만의 리그 안에서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한 그렇지. 화살을 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비단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고 이제 그날 그 자리에서 얘기하셨는데 반성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전제가 있었습니다. 반성해라, 사죄해라, 진심으로 사죄해라. 그것도 하지 않을 거라면 내려와라, 퇴진하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 원님 보시기엔 퇴진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끌어내려야겠죠. 뭐 필요하다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연단에 올라갔더니 저희 그 올라간 7명에 대해서 별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뭐 대선 불복이라는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왜 대선 불복이야? 참. 불복을 뭐 지금 6개월 지나서 하나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우리가 채점한 거죠. 이 정부는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한 30년은 거꾸로 돌아간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그렇죠. 그걸 참아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면 4년 반 동안 그럼 6개월 동안 이렇게 봤는데 4년 반은 어떻게 견딜 것인가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내려오라고 퇴진하라고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를 비판하는 시간에 그 비판 문구도 보셨죠. 그런 거 짜기 전에 단어 찾기 전에 아, 왜 시민들이 광장에 지금 나와서 우리에게 반성하라 하고 이 정부더러 이제 정부에게 퇴진하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네. 그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간에 그 단상에 무소속의 민형배 의원까지 합쳐서요. 일곱 명이 올라가시겠다는 결정은 언제 내리신 겁니까?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김용민 의원이 처음에 이제 네, 나 김용민 의원님 제 옆방이에요. 아 그래요? 의원 제 옆방이에요. 아, 근데 거기 많이 물들으셨구나 하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런 성격은 아니고 그런데 네. 결이 비슷하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같이 고민 어쩌다 보니 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의원들이 있었죠. 네. 네. 일부러 만든 건 아니고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빠진 아마 회의였나 봐요. 거기에서 아. 그날 뭐 누가 나가자 나갈까 뭐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는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빠졌으니까는 아. 기억이 없고요. 아. 전 사실은 그 전전주에 나가겠다고 제가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근데 급한 일정이 생겨서 못 나갔고 그리고 그 전주에는 혼자서 광장에도 나갔어요. 어, 정말요? 예. 그래서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번 주엔 나 나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나간 거예요. 저는. 네. 아니 그 국회의원들이 광장 정치하는데 나와서 얘기도 하고 국민들도 만나고 민심 소리 듣고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의도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고심을 해도 사실 그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저는 문화예술 비례대표인데요. 언제나 현장인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모르면 굉장히 저희가 법안을 내는 그럼요. 데 있어서도 엄한 예. 법안을 내게 되거든요. 공연 좋은 경우에 가서 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 답은 마찬가지죠. 현장에 예. 있죠. 그래서 현장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나? 네. 아니면 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정치인들이 직접 듣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떤 계산도 없이 어떤 분위기에 어떠한 아. 목소리를 내고 계신지 직접 듣고 싶었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나오실 겁니까? 계속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날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은 드리기 힘들겠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렇죠. 어떤 스케줄이라는 게 예. 일정이 있지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 제가 이번에 나가서 느낀 거는 정치인들도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거는 좀 집중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오른 거고요. 사실 그 현장에서 시민들이 단상에 올라서 이 마이크를 잡는 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주 아래에서 광장에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쳤잖아요. 유정주 의원님. 그것도 안 들렸어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셔서 그 안민서 안민서 이건 들렸고 그다음에 민영배 의원님한테 마이크를 넘기셨는데 민영배 이건 들렸는데 제 이름을 잘 모르시니 구호를 못 하시나 잘 안 들렸고요. 그런데 나와서 오히려 내려와서 좀 있다가 뭐 잘 들었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죠. 그건 제 생각에는 국민들이 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우리랑 함께 싸워줄 것이고 싸우고 있구나 네. 그런 기대감 그래서 박수를 많이 치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네. 들어요. 제가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보니까 고장난 윤석열차는 폐기돼야 한다 그러는데 이 윤석열차 그 뭡니까 고등학생 혼자, 예. 그쪽 카툰 작품이요. 예, 카툰 본래 그쪽 계통이 계속 계셨죠? 저는 애니메이션 제작을 했었고 기획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두 편 정도 만들었고 그 애니메이션 네. 종사자였다고 보시면 되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쪽의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억압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쪽이 전문 분야이셔서 윤석열 차와 같은 게 시작됐을 때 저는 아 촉발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재면 당대표와 함께 그 카툰 업계, 웹툰 업계와 간담회도 했었고요. 그 일이 그래요? 터지자마자 예 그리고 왜 이쪽 정부만 들어서면 이런 블랙리스트 검열이 시작될까를 고민했었죠. 그 자리에서. 근데 이 검열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은 종국에는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그렇지, 여러 차례 얘기하게 그렇지. 됐거든요. 협박을 하면 두려운 게 사실 인간이거든요.
하지 마.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어? 재갈을 물리면 사람 조심하게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스스로 어느 순간은 내가 이걸 그려도 돼?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지금 정권에서 찍히면 안 되는데?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관들이 조심하게 돼요. 실제로 윤석열차 이후에 이번에 이랑이라고 늑대가 들어왔다 이 군마 항쟁 거기에서도 빼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기관에서 행사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여사를 좀 풍자한 거를 그린 것을 그 작가에게 말도 없이 그냥 드러냈습니다. 그랬다고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중에 경고받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복잡한 일이 생길까봐 우려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기관도 자기 검열을 시작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죠. 스스로 그렇게 위축되는 거죠. 네, 위축되는 거죠. 예술인들이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내면서도 이걸 내야 되나 하는 아주 좀 처절한 마음에서 법안을 하나 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 문화예술 기본법 안에 개정이에요. 정말 단순하게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지원하되 간섭하지 마라. 기관, 지자체와 국가는 절대 예술에 지원은 하되 간섭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 발의를 했는데요. 네. 너무 당연한 것을 법안에 담고 있는 이 실정이 너무 싫은 거예요. 사실 법이 없어도 이거는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명문화시킨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 그리고 예술인들이 담아주기를 바라셨고요. 예, 저는 시키는 대로 해야죠. 주로 어떤 분들 많이 만나십니까? 문화예술인들은? 제가 문화예술 비례대표로 들어오다 보니 저는 콘텐츠 쪽에서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 분야인 영화 콘텐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쪽을 많이 만났다면 지금은 다각도로 다 문화예술 순수 예술 그리고 전통예술 다 만나고 있습니다. 국경이시니까 또 얘기 많이 들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청년 간담회를 많이 해요. 청년 예술 간담회. 예술인들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거는 시리즈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고요. 그 누구죠? 저 부천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천하고 또 강원도. 아, 강원도는 아예 예산을 끊어버려서. 근데 그게 참 시간을 좀 주고 만약에 이게 불필요하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했다. 네. 그 100번 양보를 합시다. 그래도 시간을 줘야죠. 그냥 단숨에 이렇게 숨을 끊어버리는 식으로 없애는 거죠. 그리고 부천 페스티벌은 정말 역사가 깊고 영화제 안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많은 여러 영화제가 있는데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그리고 부천 판타스틱 국제영화제. 이 세 가지 영화제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정하는 영화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건 사람을 키우는 것과 같아요. 거기까지 도달한다는 것은 영화제가 중간에 없어지지 않고 근데 거기에 마치 사실 이번 만화진흥원이랑 부천 그것과 좀 연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이제 제 나름 합니다. 네. 만화진흥원이 부천에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쉽게 없앨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준다?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은 예술인들과 함께 전 계속해서 이제 제가 옆에 서서 싸울 생각이고요. 그동안도 싸워왔는데 잘 안 보였나 봐요. 그리고 예술을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게 제가 그 연단에서도 얘기했지만 언론이 있겠고 문화예술을 가장 먼저 건든다. 네. 왜냐하면 문화예술이 오감과 이런 것들을 자극하면서 굉장히 대중적이기도 하고 직접적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보지 못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못하게 가로막는 건데 그 안에는 사실 문화 예술인들의 위상도 있어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문화 예술인들을 쉽게 보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리게 보는 거예요. 약하게 보는 거죠. 건드려도 되는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다 큰 코 다치세요. 예술인들이 조용한 듯 하고 자기 힘든 거 얘기 못하지만
이런 사회적 문제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옛날 최순실 사건 때도 예술인들이 굉장히 먼저 일어났었어요. 그때 이제 예술 쪽으로 먼저 터졌었잖아요. 문화 예술 이쪽으로. 예, 그랬죠.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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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일어났을 때의 힘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할 겁니다. 문소리 영화 배우. 아, 네. 총룡 영화상에서. 너무 멋졌죠. 예. 원래 좋아하고 팬이었는데. 아, 예, 예. 역시나. 그런데 사실은 그 말 안에는 이번 참사의 안타까움이 또 들어있어서. 예, 아주 뼈 있는 말을 했죠. 예. 그 진상 규명이 되고. 그렇죠. 책임자 처벌이면 내가 다시 너를 찾겠다. 찾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것들이 정치인들이 해줘야 하는 말이기도 해요. 앞으로 하시면 되죠, 뭐. 유정규 의원님께서 하시면. 그, 지금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문화예술정책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박보균 장관이 지금 문화, 네. 그건 뭐 전에 중앙일보에 계셨던 분이죠? 박보균 장관님 처음에 청문회 할 때 제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물어봤는데 네.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하셨는데 말이죠. 말입니다, 말입니다. 이번에 매력국가라는 타이틀, 문화 매력국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사실 그 말도 좀 어렵고요. 그런 말을 만들었어요? 네, 지금 만들었습니다. 매력 아, 모르시네요. 아, 뭐, 예. 잘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나 봅니다. 문제부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나 지금 코로나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거기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프리랜서 예술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특히 공연이나 행사 이런 쪽은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예. 다른 일을 해야만 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2년, 3년을 버텼어요. 네. 근데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도 힘들지만 끝나고 나서 복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계속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사실은 지금 있어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삭감이 되고 오히려 한 400억이 넘는 금액을 청와대 꾸미기로 문체부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그런데 그거를 베르사유 궁전처럼 꾸며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대중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막 각오로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잘한 일로 이렇게 아직 여전히 뭔가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로 그걸 자랑삼아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거의 나온 건 잘한 거다. 아, 네. 그걸 이제 그런 네. 식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문체부가 이렇게 하고 있다. 청와 그리고 이걸 개방했다. 그것이 예, 대중들에게 개방했고 정말 멋진 공간으로 꾸미고 있다. 용산으로 간 건 잘한 예, 거야. 뭐 그런 예, 것이 뭐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거기 들어간 비용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걸 다 하면. 근데 전 도대체 문체부가 왜 청와대를 꾸밉니까? 막 이렇게 질의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청와대 그러니까 뭐. 그게 문체부 소관이라고 이게 왜냐하면 문화재청의 일이기도 하고 문화재로서의 네. 예 문화재로서 바라봤을 때는 이제 문체부가 하는 일이 맞다 예. 그런 거죠. 근데 실상 들여다보면 문화재청은 힘이 없어요. 근데 문체부가 딱 쥐고 있습니다만. 근데 거기에 몇백억을 쓰고 사실 몇백억만 들어갈까 싶어요. 지금 용산 이전하는 것도 처음에 얼마만 들 것 같다 하더니 그 완전 배로 올라가잖아요. 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사실 그 돈으로 지금 피해 복구를 해야만 하는 힘든 예술인들에게 지원해야 할 돈이 그쪽으로 과연 진짜 가야만 하는가? 문재인 정부 때 좀 그런 프리랜서 예술인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좀 있지 네. 않았었습니까? 그건 이제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없어지진 않았는데 삭감이라고 이제 하는 편이 낫겠어요. 예, 예.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님 때도 네. 사실 코로나가 일어날지 몰랐잖아요. 근데 예술인들 많이 고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얼만큼 피해를 맞아, 입었는지 맞아.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술인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예술인 그 보험. 고용보험을 네. 만들었죠.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술인은 얼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전보다 예. 그것을 이제 데이터로 가져올 수 있는 전수조사의 네. 체계를 이제 마련하는 데 좀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 정책이 지금 다시 돌아갈까요? 그 오늘 이상민 장관 파면 안 하면은 너 저기 뭐야 해임건이야 하든지 탄핵 조치하겠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우리 민주당에서 그러냐? 그러고 예. 있죠.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좀 늦지 않았어요? 아니, 뭐 말치 스스로 했어야죠.
스스로 했어야죠.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이상민 장관이 쉽지 안 취할 것 같은데요? 제가 어느 프로그램에서 나가서 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고생했다고 했잖아요. 그 해외 순방 갔다 와서 이상민 장관 내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그 눈빛이 어쩌다 아련하던지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 참사 그 사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네. 거기에 책임지지 않고 정말 책임만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치도 보지 않아요. 이분들은 눈치 보기도 그 눈치 보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마저 안 하는 거예요. 국민이 전혀 무섭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와서 하는 얘기나 눈빛을 보면 거의 뭐 대들듯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당신이 뭘 알아?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대통령이 그 책임자에게 고생했다. 그래서 제가 그 눈빛을 보면서 한계다라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 눈빛으로 국민들과 대한민국을 한 번만 바라봐 달라 이런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고 폼나게 뭐 폼나게 뭐라 그랬죠? 네. 네, 폼나게 사직서 내면 뭐 그게 뭐 이렇게 어렵겠어 뭐 이러셨나요? 그때 내셨어야죠. 그때 낼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폼난다고 생각 안 했겠지. 예. 그래서 제가 SNS에도 참 폼나게 사직서 그 내시면 다시 어떻게 어물쩍 다른 자리로 돌아오실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것도 쓰기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하기로 했는데 왜 이상민 장관 그거랑 별건이라고 생각해요, 왜 별건입니까?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이제 또 책임이 있는 예.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안들을 이제 보는 것이고요. 기간 보고도 받아야 예. 되고. 이상민 장관은 말 그대로 참사가 일어난 후 누가 뭐래도 책임자입니다. 근데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그 장 위에서 내리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거기서 또 몇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권이든 책임자는 있어요. 행안부 장관이었으면 다른 정권이었으면 이런 참사가 일어났으면 바로 징계하거나 했을 겁니다. 행안부 장관은 법률상으로도 네. 재난안전의 총괄 장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이거를 또 그렇게 좀 연결짓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네. 힘만 똑똑한 게 아니고 그들보다 똑똑할 국민들이 더 똑똑합니다. 네. 그래서 이상민 장관은 국정조사와 관계없이 국정조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당신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는 이미 나왔던 것이고요. 예, 그 나가야 하는 것이 진작에 나가야 하는 것이 맞았던 것이죠. 네. 원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국정조사는 잘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질문이 가장 어렵네요. 시작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려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죠. 네,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있죠. 조사 기간부터 해서. 뭐,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로도 좀 하루 정도 잠을 못 자기는 했지만 네. 우선 그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것이 부족하면 국민 여러분들은 계속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연장할 수 있다면서요? 예, 연장도 하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라고 뻔하지 저 국정조사 저렇게 될 줄 알았어가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각성하게 해 주시는 역할이 또 있어요. 예, 그럼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제일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유족들과 함께 네. 거기에 증인으로 나온다든가 청문회를 사전에 한다든가 근데 그 동의할까요? 저 양반들이 유족들이 연락처도 공유하지 않게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아니 그걸 뭐 동의를 구하고 자식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국민 여러분들 네, 저는 너무 국민 여러분들한테 기대나요? 네, 네 좀 기대시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의원들이 앞에서 싸우죠. 기대하는데. 그렇지. 저는 같이 싸우겠습니다. 그거를 응하지 않는 그 꼼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고요.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당내 여론은 좀 어때요? 이번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 뭐 저처럼 약간의 섭섭함과 아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시작된 이상 끝을 보겠다라는 각오는 다 공통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국정조사 외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정치탄압 TF에 들어가 있고
하고. 아 지금 네. 박범계 위원장 하는데요. 아 네, 거의 큰 틀에는 박범계 위원장 그 안에서는 또 박찬대 최고위원이 하는 예, 정치탄압 TF 안에 위원으로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거 외에도 TF들이 꽤 있습니다. 조사하는 TF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과 다 연결해서 연계해서 네. 국정조사를 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국정조사팀이 아니어도 그 밖에 있는 의원들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정치탄압 TF는 있습니다. 결국 대장동 사건 이재명 당대표 그 문제입니까? 네,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 총체적인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코드에 대해서 예를 네. 들어 진술인에만 기대해서 지금 구속하고 압수수색하고 네. 이런 지점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로 친다면 네. 혹은 이게 시나리오, 영화 시나리오 제가 이제 콘텐츠니까 비유해서 예. 얘기하면 영화 시나리오로 만든다면 투자사나 제작사에서 던져버릴 시나리오예요. 개연성이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 유동규 씨가 정진상 씨 집으로 간 건가요? 헷갈리네요. 아, 갔다고 하는데 뭐 계단으로 올라갔다. CCTV를 피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 저희가 직접 봤는데 현관에도 CCTV가 있고 여기저기 CCTV가 있어요. 그러려면 차라리 정말 그냥 제 우스갯소리로 어떻게 그는 그 현관에 CCTV를 피해서 계단을 이용해 5층까지 갔을까? 차라리 그 정확하게 물어봐야죠. 그건 어떻게 피했어요? 뭐 계단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있는 CCTV만 피한다고 그 사람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진술 하나 날아갔을까?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갔을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고요. 지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김건희 씨의 계좌는 왜 안 텁니까? 대장동 아니 도이치 모터스 그리고 관련해서는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서 저쪽은 왜 수사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네버엔딩 스토리로 그 누구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만 예. 계좌를 계속해서 뒤지고 있고 주변인들을 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건 좋아요. 필요하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누가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누가 봐도 편파수사고 그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합니까? 그들 안에 그 제가 윤석열차 다시 얘기할게요. 윤석열차를 네. 타지 않은 사람들 외에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들의 표적이 될 수 있고 예, 도망가야 하고 그 윤석열차 앞에 있는 사람들. 거의 윤석열차 그 고등학생이 그린 네. 사판 보면 정말 잘 그렸어요. 그 기관사가 김건희던데. 그러니까 달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죠. 그리고 다 검찰들이 칼을 들고 있고요. 뒤에는 건물이 붕괴되고 있고 앞에서는 남녀노소가 도망가고 있고요. 왜 그래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그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2022년도에 6개월 만에 이렇게 되어버린 이 국가를 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고 지켜봐야만 하는 건지 이에 대해서 대답을 내놓던지 정신을 차리시고 이제서야 지금에서야 지금에라도 대통령을 수행을 좀 잘하려고 노력을 하시던지요. 예,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건희 특검 문제는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옆방에 계신 김용민 의원이 네. 처음 제기한 것 같은데. 아, 김남구 예. 의원님, 뭐 김용민 의원님. 예, 예. 네. 지금 특검 해야죠. 어떻게든 밀어붙여야죠. 어떻게든 지도부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안 해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럴까 봐 안 나오려고 했어요. 그래요? 잘 안 해 보이죠? 밖에서 보기에 그렇죠. 잘 안 해 보이죠? 뭔가 핵심을. 이게 네. 이 민주당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반성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번 정권이 들어선 것 중에 한 꼭지는 민주당이 그간 2년간 부족한 게 참 많았잖아요. 네. 네. 그 목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똑같이 그 2년처럼 밖에서 봤을 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면
답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들 우리가 그거가 그냥 쇼맨십이나 어떤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진 않아야 된다라는 네. 것에 네. 예, 약속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그럼 유정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임위에서 문화예술계라든가 이쪽 부분에서 많은 활동을 하실 계획 갖고 계시겠네요?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저는 그동안도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만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네. 현장에 가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입법도 했고요. 네. 그리고 여가위도 같이 하고 있고 그러세요? 지금 여가위 간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가부 폐지한다고 하잖아요. 예. 네, 폐지하겠다는 장관과 함께 여가위에서 야당의 간사를 맡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 폐지될 것 같아요? 그거요? 폐지되기 힘들죠. 사실 그게 힘들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예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사업 계획은 그대로 세워서 옵니다. 뭐야, 예산도 그건. 세우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이관되면 그걸 뭐 그대로 보내겠다 뭐 이런 단순한 논리인데요. 네. 네, 그러기에는 너무 빈약하고요.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이제 정리할까요? 네, 네. 제가 뭐 행설수설 하지 않았나 아닙니다, 싶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질문을 왔다 갔다 해갖고 헷갈리셨겠어요. 아니에요. 우선 문화예술로 들어왔기 때문에 문화예술이 안에 처해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해내고 싶었던 입법들도 지금 있고요. 제가 저작권법도 천만 관객을 동원한 감독님들하고 크게 세미나를 열었거든요. 국회에 그렇게 많은 감독님들이 오신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요. 그 정도로 저작권에 대한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가 시급해서 이러한 네. 문제 해결할 거고요. 또 플랫폼사와 창작자 그리고 제작사 이 수직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이제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 역시도 제게 주어진 큰 숙제고요. 네. 그리고 여가위에선 제가 이제 학교 밖 청소년에 네.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들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양지보다는 음지가 많은 곳을 찾아서 네, 법으로 반드시 법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겠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번 촛불집회에 나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는 목소리가 진심인 것을 알고 있어요. 저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저 국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정치에 굉장히 섭섭한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섭섭하지 않게 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옆에 저같이 뭐 작고 뭐 이렇게 제가 큰 힘이 있진 않지만 함께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날 집회 나오셨을 때 뭐 그 전에 나오셨다 그랬지만 거기서 시민들이 외친 구호가 윤석열 퇴진, 네네. 김건희 구속. 네. 그래서 제가 그 김건희 구속에 대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네네. 그날 뭐 알겠습니다. 더 하신 말씀. 또 뵙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는 더 많이 공부하고 별 말씀을요. 아니 그쪽에 활동을 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좀 사전 더 취재해서 여쭤봤으면 좋았을 텐데 상임위에서 문화예술 분야를 위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우리가 문화 강국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예. 그 안을 들여다보면 힘든 구석이 많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도 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유정주 의원님 그날 집회 나가셨던 분들은 우리 유정주 의원님의 힘찬 잠깐만요 의원님 네. 클로징하고 네. 예. 유정주 의원님의 힘찬 목소리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박수 많이 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모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상임위든 문화예술 분야라고 하시니까요. 그쪽 분야에서 또 많은 활동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 오늘 여기서 물러가고요. 내일 어김없이 8시에 저희들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내일도 준비된 프로그램들 정치 파이터가 내일 있습니다. 남영희 서영주의 정치 파이터 예. 여러분들의 인기 코너죠.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하여튼 우리 희망이 별로 없어요. 오늘 그나마 가나하고의 축구에서 이길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금 국민들의 희망 하나인 것 같아요. 워낙 무도한 정권을 만나왔고요. 오늘 응원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 우리 응원하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다시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